지금부터 웹5 패스포트 J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4 익스프레스 세션 그리고 인증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익스프레스에서 세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에는 웹과 앱들이 그리 사회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립된 섬처럼 다른 서비스들과는 교류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러한 분위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 트위터였어요. 트위터는 외부에서 자사의 서비스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API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모바일 앱들이 등장했어요. 덕분에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의 성공 이후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증이었어요. 제3의 서비스가 자사의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려면 사용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공개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보안적 문제를 초래하게 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OOS, Open Idea 같은 표준화된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해요. 이런 수단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제3의 서비스에 노출하지 않고도 인증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3의 서비스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최악의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와 같은 기능들을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인증 기능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진영에서 등장한 라이브러리가 패스포트입니다. 패스포트는 현 시점에서 약 300가지의 인증 방법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인증 방법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웹4 세션 그리고 인증 수업에서 구현한 인증 기능을 패스포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